제가 해드릴게요. 약은 약사에게, 병은 의사에게.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. 제가 진찰도 해드리고 주사 한 방 꽉 놔드리려고 챙겨왔으니까. 자, 환자분. 제 방으로 가시죠. 주사 맞게. 난 배가 아픈 건데. 그러니까 진찰을 받아보자고요. 나는 자연주의라서 뭐 괜찮아요. 박병기, 꾀병 부리지 말고 얼른 가. 새로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? 아빠 꾀병이었구나. 간다고 가면 되잖아. 대박. 아주 궁전이 따로 없네. 좋아, 큐. 이게 좋다. 어휴, 저런.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그래서 짐이 무너지겠냐, 어? 아이고, 철딱선이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.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면 어른한테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야? 엄마 분위기 끼는데 뭐 있어. 그리고 멜번데 인사는 뭐 그냥 받았다고 쳐. 안녕하세요, 정모님. 잘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애가 애를 데려왔지. 그놈의 한복이 아깝다. 에휴, 참. 그래서 새롬 아빠는 간 거니? 그 주사요법이 아주 지켜든대요. 드세요, 새 아빠. 그래, 고맙다, 아정아. 고모는 신혼여행에서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? 아까 도착했어. 어찌나 싱글벙글인지 결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아주 천생연분인가 보죠. 닥터 정도 얼른 천생연분을 만나야 할 텐데. 그러게 말입니다. 난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은데. 이거 새롬이가 너무 폭탄 발언인데? 진짜예요. 같이 살고 싶은데. 엄마는 안 돼? 새롬이 이제 가서 이따고 방에 들어가서 책 읽자, 어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얼른.